요청하셨을까요? 아이고. 예. 전 여친에게 이랬습니다. 네 보조개에 빠져 내 영혼이 허우적거려. 주접이다 진짜. 아, 지금 생각해도 이게 전 여친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지켜줍시다. 요거 뭐 보조개에 빠진다, 너의 눈빛에 맞아요. 빠진다. 네, 맞아요. 빠진다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죠. 5415님 남편한테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. 차도 집도 하물며 애들도 당신 성씨잖아. 했더니 남편이 내가 네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내가 네 건데. 그러네. 그렇네. 좀 스윗하다. 예, 근데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차도 집도 하물며 애들 성도 다 그쵸,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. 그렇네. 박혜영님. 남친이랑 굴국밥 먹으면서 얘기한 멘트예요. 요즘 굴이 제철이래. 네 얼굴. 아 이거 알아. 네 얼굴 많이 들어봤죠. 네, 네 이건 좀 저도 써먹었었어요. 찔리네. 굴이 제철이래 네 얼굴. 요겁니다. 1421님. 네 전에 카페 알바할 때 커플의 대화였는데요. 남자분이 대뜸 가슴을 부여잡고는 나 아무래도 독에 감염된 것 같아. 너의 그 눈빛에 중독 이러길래 들고 있던 원두를 던질 뻔했네. 저 같아도. 던지면 안 되고 떨어뜨리셔야 됩니다. 네, 조심. 쨍쨍쨍쨍. 예. 아, 독에 감염된 것 같아. 네 눈빛에 중독. 예. 중독. 강미라 씨 주셨습니다. 역시 너 얼굴은 허전해. 허전하다고? 허전해? 명불 허전. 명불 허전.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. 9412님. 네, 너 때문에 비 내리잖아. 어디? 내 마음에 심장마비. 심장마비. 안돼 안돼. 비 내리잖아. 자, 6783님. 자기 집의 주소는 1번지야. 응? 내 영혼의 1번지. 와, 이관영님 주셨습니다. 나 너무 과로하는 것 같아. 24시간 얼굴로 열리라니까. 아이고. 얼굴로 열리라는 분들 그쵸. 많이 계세요 요즘에. 그렇죠. 많습니다. 너무 많아요. 우리 KBC 비롯해서 많습니다. 너무 많아요.